또 두상제거 할까? 아니, 두상제거가 아니구나. 체력이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. 요거밖에 없네. 아니면은 타격이나 치울까? 사방. 사방 나쁘지 않지. 뭐야? 스피드런인 줄. 근데 가운데 있는 거 최적화 아니었어? 왜 꽃샘추위가 집어졌지? 샘추이든 최적화든 둘다 괜찮으니까. 살아날 알고리즘. 방전 제귀 큰일났네. 이거 딜이 너무 없어서 이거라도 쓰겠습니다. 딜 카드가 자꾸 안 나와. 이거 정전기 방전 강화 각인가? 왜 수비 카드만 나오지? 답은 킹전기 가전이다. 밀포 보스 뭐지? 육각령 어둠 날뛰기 에너자이저. 날뛰기밖에 없나? 미호가 시키드나. 쟤네들은 또 왜 뒤에부터 때려? 첨탑에 일관성이 없네. 반복 자가수리 휩쓸기. 부적. 여기서 오리아를 코니 개꿀이겠네요. 한 마리만 잡아놓으면은 그 뒤에는 맞을 일 없으니까.
내가 킹전기 가전 때문에 냉기고체 빠지는데. 그래도 보샘추위 도장이니까. 아이고. 우리아르쿤 발동 안 되는데 깔렸네. 미소 짓는 가면 탐색. 그러면은 보스는 정전기 방전으로 잡아야 될것 같네요. 자가 수리를 지금 강구해놓을까? 2층, 3층에서 계속 쓸것 같으니까. 이러면 자야겠다. 으이! 아니, 주무시라고요. 회산하지 말고. 왜 앉아? 자, 빨리. 이거 10방어라서 몇개못 얻겠다. 이것도 우리 아르폰이지. 몇 대는 적당히 맞으면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. 맞는 거 계산하는 것도 힘들다. 창공지능 전기역학 코어서진 역학이겠죠. 역시 지금 정전기 방전이니까. 블리트 가고, 네, 잠자고, 엘리트 잡고, 이렇게 합시다. 엘리트를 못 잡을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힘들 것 같긴 해. 발선 힘지책이 날 쑤신다면? 증기장벽도 괜찮았겠다. 빨리 방전 줘요. 젠장. 아, 왜 지금, 아니! 장난? 자가 수리도 못했어. 할수 있다. 감사합니다. 도약? 이거 옆으로 빠져야 되나?
정선 기방서님 뭐해요? 빨리 빨리 쳐 나오세요. 야 전기 전기역학. 아니, 말도 헛 나온다. 잠깐만. 이게 더 체력이 느끼지. 이 코스트 공격카드 빨리 집었으면 좋겠는데. 여기서 죽겠는데. 역학 역학 역학. 아 잠깐만 뭐가 먼저지? 정선기 방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역학이 아닌가? 방전이 먼저죠. 재생균호사 미쳤네. 그래도 가면이 큰일 했다. 방전 빨리 줘. 아니 역학 빨리 줘. 나 자꾸 헷갈리네. 이게 그 서순인가? 아 그래도 칼치 안 나온 게 어디야. 바로 고래 볼 뻔했네. 버퍼특 심장이 왜 심장에서도 좋긴 해요. 심장이 단타도 때리니까. 근데 그냥 노강 버퍼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서. 네크로노미콘 까먹고 있었다. 네크로노미콘 활용할 카드 좀 주면 안 될까? 아까 역장 두 개 나온 거 걸렀는데 이제 역상도 되겠다. 킹선 가슬기 역학 넣었으니까 챙기지 말자. 답은 찍기인가? 이 게임 이제 엔딩 나옵니다. 아 빨리 방선 줘요. 다음 연타 때 신나게 맞자. 소비다. 부적이죠. 실과관을. 실과관을 오리아를 포. 역학까지 오는 게 맞겠죠.
방어도 손해봐. 불편. 펜터그래프는 못 준다. 탐색 강화할까? 어떡하지? 자야겠다. 펜터그래프 있어도 이거 맞는 덱이잖아. 아씨, 딱 탐색 못 쓰게 나오네. 하긴 탐색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드루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.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. 이번에도 착실히 쌓이는 오자토. 소비 빨리 줘. 넌 나의 것이다. 박밀 없는 박밀 전사에 이어 소비 없는 투입기의 디펙트 각이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. 네, 뭐 전자는 별 문제 없잖아요. 후자는 좀 문제가 많지만. 후원 감사합니다. 눈할퀴. 됐다. 잡았네요. 잠 안 자도 됐겠다. 잠 안 잤어도 됐겠다. 첫 턴 핸드가 저렇게 잘 잡힐 줄은 몰랐죠. 킹시 시작. 킹시. 다시 시작도 확실히 하약 먹고 나서는 그냥 무조건 넣는 카드까진 아니네. 네크로노미콘인데 저거 좀 안 나오나? 저 열이 났겠죠. 뭐요, 팀시로? 벤입니다. 나가세요. 벤입니다. 상점이나 쭉 봅시다. 상점 하나밖에 볼 게 없네. 하나 보고, 네, 불 보면서 회상하고, 엘리트도 좀 잡고. 다시 시작 한 장 줄었어요. 저주는 그냥 유물 버리면 돼요. 아, 그러네. 조각 때문에 그렇구나. 근데 얼마나 좋은 유물이 나왔길래 내가 저거 다 걸렸지? 번구 소비 냉정함. 냉정함 뿔이 아닌데 저거 집어야 되나? 아, 펜터그래프? 펜터그래프 정도면은
펜터그래프 곤충박제 그냥 가면이었나? 부적이었나? 쌍 소비는 낭비일 것 같네요. 헤헤이. 역학 빨리 또 나온다. 아니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치면 저거는 왜 써요 저거. 아 잠깐만 수리 안 했다. 아 나 잠깐 아이 쉑쉑 그렇게 치면 전기역학은 왜 써요. 한 마리 나오는 전투에서 전혀 쓸모없는데. 데이터 디스크 찍기 왜 안 나오냐? 다음 층 상점 봐야 될 것 같은데. 아니면 여기서 상점 두 개를 더 볼까? 가면인데. 가면 믿고 이거 두 개 갈까? 근데 엘리트 2연전 해야 돼. 받고 치우자. 병 폭풍. 필요 없을 것 같아. 최적화. 일단 저주 지우고. 정전기?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. 265 주면서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숟가락 알고리즘 이것도 비용이 너무 비싸지. 꽃 결국 네크로노미콘 쓸 거 한 개도 안 났네. 그러면 수비 지우면 되겠다. 다음 상점을 볼까 아니면은 돌멩이를 살까? 돌멩이 사면 되겠다. 돌멩이나 펜촉, 펜촉을 살까? 네크로노미콘 저거 쓸 카드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.
아, 의심이라니. 빨리 역학 줘요, 빨리. 급하다, 급해. 얘네들 개쎄다 진짜. 아니, 그 정도는 찬다고요. 자가수리 가능. 드림캐쳐. 자가수리 또 나왔어. 파괴광선은 못 쓰잖아. 야, 나와도 저런 게 나오냐? 야! 쓰지, 광선. 써지 없네. 자갈소리 두 장 쓸까? 아이고, 여기서 펜타그래프가. 망했다. 이거 졸라 세게 봤는데. 42댐. 이 정도는 자가수리로 채울 수 있겠네. 그럼 이제 축전기 강화하면 되나? 쟤한테 몇 대 맞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맞을 수가 없네. 네크로노미콘 비싼 체력 주고 가져왔는데 찍기가 없어서 쓰질 못하네요. 몸값은 비싼데 하는 일이 없다. 향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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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로 너무 좋아. 판당 20필 진짜 든든하다. 강화는 적어야겠죠. 적어. 구체슬로. 이거 향로 올리면서 가자. 알고리즘이요? 아, 써드리겠습니다. 진정하세요. 축전기 강화를 합시다. 알고리즘 이제 못 키우는데. 아, 너 데려오지 말래.
쟤는 정전기 방전 데미지를 절대 안 입어. 향으로 편하는데. 방전 면역. 크기만 줄였는데 엘리트가 저렇게 귀여워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? 근데 뱀녀랑 개노사면 안 귀여움. 이거 리얼. 20필이 리얼 루다가 편하네요. 이거 이제 레디만 해도 잡지. 향루나 키우다 봐야겠다. 근데 지금 일반전 투잖아, 다음 거. 대게다. 명중 개꿀이겠는데? 명중 딜 장난 아니겠네. 소비뿔 쓰고 다시 시작 써서 다시 써야 돼. 아까 번개꽃에 걸렸는데 지금 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참 게임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. 근데 이거 덱 너무 느리지 않나? 심장한테 털리겠네. 그니까 전류 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네크로 전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밀포는 다음 전투에서 먹으면 되겠죠.
이러면은 술이 되는 거보다 깎인 체력이 더 많긴 하다. 전기고체 영창하려면 맞아야 되는 상황이 좀 안 좋네. 30대이니까 명중효과 바뀌었습니다. 아, 펜터 있지. 레디마드도 잡는다. 심장도 그렇고 저거 창과 방패도 둘 다 힘들 것 같은데. 창과 방패에서 죽을 것 같아. 눈알 키기 왜 안 나오냐? 정전기 방전을 쓰지 말고 소비나 쓰면서 안전하게 넘어가면 되겠네요. 까마귀는 힘 오르는 보스가 아니니까. 향도 나이스. 대칭 편안, 극한의 편안함. 반반. 와, 제냐타 구체 슬롯 쌓고 넘어가도 되겠는데. 이 페이지 가기 전에. 아니 뭐 알아서 죽을 거니까. 우클릭으로 일제 사격 가능. 소비까지 씁시다. 이제 파워카드 다 빼고 나서 전기 늘려서 잡읍시다. 여기까지는 불피로 넘어오긴 했는데 저거 창과 방패전에서 이거 너무 대기 느려서 뚜까 맞다 뒤질 것 같아요. 하지진님 그립습니다. 향로 쌓고 갈까? 얼마나 때려야 되지? 2턴도 세게 때리고 3턴도 세게 때려요.
정답은 둘 다입니다. 다음 턴에 잡으면 되겠다. 두 턴째는 창이 세게 때리고 3턴째는 방패가 세게 때리는데 네, 두 번 다 거진 60딜 가까이 들어와서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전 뒤졌습니다. 편향? 고대 포션 편향? 전공 네크로 전공 네크로 50댐이긴 하네. 고대 편향은 돈 모자라구나. 편향은 집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의심 지우고 빙하는 지금 안 그래도 수비 카드 위주라서 밀밀? 지금 수비 카드 너무 많거든요. 전공 네크로 전공 네크로 50대 와 잠깐만 근데 맞을 수가 없네. 아, 못 맞아서 하실 줄은 몰랐다. 하나 먹을까? 다음 턴에 어차피 저거지 향로지. 기적의 향로 컷. 아 이거 맞을 수가 없네. 어떻게 해도 맞을 수가 없어. 빙하도 안 쳐도 되죠. 빨리 적어주자. 그리고 맞아. 영창해. 저거 쳐다보고. 와 이거 맞아야 되네. 근데 한 대만 맞으면은 정전기 방전 떠서 잡긴 하는데 그냥 그래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네. 한 대 맞으면은 바로 방전 들어가서 잡잖아. 병불 필요 없는데 첫 턴에는 눈알 키기가 안 되니까요. 다음 턴에 향으로 쓰고 맞을 수 있겠는데? 이번 턴에 안 되고.
향로입니다. 아, 구방어 올라가면 어떡해. 네, 그래도 딜컷 때문에 상관없나? 상관 있네. 이거는 지겠네. 나이스 알고리즘. 인공물 극혐이다. 진짜 전타 아쉽다. 명중도 안 들어가. 그래도 써놓을까? 약화 걸려면 써야겠네. 근데 저거 또 인공물 걸지? 아니네. 나이스. 아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빨리, 빨리. 명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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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중. 됐다. 턴 지나면 3뱀으로 올라갑니다. 마지막에 핸드 잘 잡혀서 진짜 다행이다. 향로 캐리. 그리고 유물이 특히 좋았어. 탓, 바늘, 펜터. 체력 관리하기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. 카드도 자가수리. 예, 디스크도 잘 나왔고 유물들이, 알짜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. 가면 덕분에 제거하는 것도 좋았고. 우와, 홍철 없는 홍철팀. 이 코이싱 딜카 없는 네크로덱 시오돗. 얘가 제일 일 안 했어. 아, 에어엔지님 응원 감사합니다. 얘는 저거 옆에 스네코 나왔을 때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.